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만의 가을 전령사인 칠면초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초록갈대와 함께 잿빛 갯벌을 화사하게 수놓으면서 가을 정취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면초가 단풍잎처럼 붉은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초록갈대와 함께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냅니다. 폭염으로 서식지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기다렸던 가을 소식을 전하기엔 충분합니다. 풀을 치고는 이렇게 뿍뿍게 물드는 풀이 없거든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래요. 저기 그리고 바다와 여기 어울려가지고. 염생식물인 칠면초는 한여름 초록빛을 띠다가 가을이 되면 꽃이 떨어지고 염분을 머금은 줄기와 가지가 붉게 변합니다. 계절에 따라 7번 색이 변한다고 해 칠면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칠면초 군락은 순천만에서만 볼 수 있는 가을 절경 중 하나입니다. 붉은 칠면초 군락은 6월달부터는 볼 수 있어요, 실은. 그런데 이제 점차 더 진해지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이 가장 절경을 이루죠. 붉게 물든 칠면초로 순천만의 가을 정취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